자, 554번을 좀 한번 좀 보면, 이렇게 일단은 좀 하나씩 우리가 조금 이렇게 챙겨가보자. 얘들아, 이거 하고 얘하고 같은 거인 거 혹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잘 몰라요? 안다는 얘기는 내가 문제 풀 때, 이 문제 풀때 얘를 이렇게 풀었다는 뜻이야. 아는데 안 써먹으면은 살짝 봐보죠? 돈이 있는데 배가 고픈데 밥을 안 사먹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럼 돈이 없는 거 똑같은 거잖아, 사실은. 그치? 아는 거는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꼭 기억해. 그러니까 얘를 보고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은 거는 선생님이 말해주니까 안 거는 아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그건 네게 아니라고. 내 거야, 그거는. 그냥 내가 잠시 빌려준 거고. 내 거라면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뭐할수 있어야 돼? 생각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얘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절댓값은 이 제곱하고 성질이 비슷해. 제곱하고. 그래서 이건 알아요? a 더하기 b의 제곱은 마이너스 a, 이건 알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일단 보시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x가 앞에 나와 있는 게 좋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얘는 이렇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알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해석하기를 원하냐면은, 자, 3x-2 플러스 x-4. 자, 우리 뭐 해설지나 이런 거 보시면, 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도 다 설명했던 것처럼, 깃발 몇개 꼽는 거니, 얘들아? 두 개 꼽는 거지.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2가 되고 얘는 뭐가 되겠어?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범위, 이 범위, 이 범위로 나눠가지고 풀어야 되는 게 정석이야. 그치? 우리가 이제 방학 때 이제 뭐 이런 방법을 얼마든지 배웠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고퀄리티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고, 그건 바로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뭔 소리냐면, 자, 깃발을 두개 꼽는다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에서는 이 깃발을 지나가야만이 양수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얘가 첫 번째 깃발이 3분의 2고 얘가 뭐가 되는 거니? 4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첫 번째 동네에서는 둘다 뭐가 되는 거니? 음수가 되는 거지. 이렇게. 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이두 번째 동네에서는 3분의 2는 뭐야? 지나왔잖아. 그치? 지나왔으니까 얘는 양수가 되고, 앞에 거는 양수가 되고, 뒤에 거는 여전히 뭐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 3번 동네에서는 둘다 지나왔으니까 얘도 양수고, 첫 번째 둘다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면, 잘 보세요. 선생님은 지금 이뭘 그릴 거냐면 그래프를 그릴 거야. 알겠어?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면, 얘가 0이 되는 x값, 얘가 0이 되는 x값을 이용해가지고 좌표 두 개를 여러분이 만들어 내는 거야. 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알겠지? f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선생님이 이제 gx라고 할게요. 그러면 fx라는 함수식과 gx라는 상수함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3분의 2가 되겠지. 그쵸? 그럼 3분의 2는 얘는 0이 될 것이고, 여기다가 3분의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3분의 2에서 4를 빼든, 4에서 3분의 1을 빼든 똑같다는 얘기야. 절댓값 안에서는. 알겠어? 그러면 4에서 3분의 2 빼면 얼마? 4는 뭐가 되니? 3분의 12. 3분의 1을 빼면. 어쨌든 분수와 자연수의 빼기는 빨리빨리 모여서 통분하세요. 3으로 맞추면 되니까. 그럼 3분의 12 빼기 2니까 3분의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여기는 이제 뭐냐면 4콤바가 되는 거 알겠지?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얼마죠? 10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함수 그래프는 이 점과 이 점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3개 그려볼게. 자, 3분의 2, 3분의 10이니까 뭐 얘를 그냥 3분의 2라고 해보고, 여기를 3분의 10이라고 해보면 이 점을 지나간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4,10이니까 얘를 뭐 4라고 하고 얘를 10이라고 하면 여기를 뭐 한다는 얘기야? 지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이 바로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바로 깃발을 말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당연히
이 공간은, 이 구간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생각을 해보면, 가운데는 그냥 두점 있으니까 이으면 되잖아요. 이 점에서는 둘다 지금 뭐니 얘들아? 마마지, 마마. 둘다 마마라는 거는 얘가 기울기 뭘로 나와? 마이너스 3으로. 얘는 뭘로 나와? 마이너스 1로 나오지. 기울기만 봐, 기울기만. 알겠어?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4가 되겠지. 굉장히 급하게 이런 식으로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동네는 풀풀이지. 풀풀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기울기 3. 얘는 기울기 얼마?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도 4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fx 그래프는 바로 이게 바로 fx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겠어? 자, 그 다음에 gx는 뭐냐면 gx는 그냥 14라고 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x가 이렇게 없는 거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하고요. 상수함수는 x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y는 무조건 뭐라는 얘기야? 14라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니까 y값이 14가 되는 적당한 지점에다가 이렇게 그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얘가 바로 y는 뭐라는 얘기니? 14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몇 개의 점이 생겨요? 두 개의 점이 생기겠죠. 그쵸? 이 점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두 개가 지나가면서 이 점이 생기면 우리가 얘를 교점이라고 하는데, 이 교점의 의미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자, 얘를 우리가 1번 직선이고 얘를 2번 직선으로 한번 해보면 이 교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소관계가 바뀌어. 자, 이 왼쪽 동네는 누가 큽니까? 2번이 1번보다 크죠. 왼쪽 동네는, 그치? 근데 교점을 딱 지나고 나니까 1번 동네가 1번 직선이 2번 직선보다 더 뭐해? 크단 얘기지. 크단 얘기는 위에 있다는 뜻이야. 크다 작다라는 거는 x로 따지는 게 아니야. y값으로 따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떤 교점이라는 게 있으면 그 교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황이 뒤바뀌는 상황이 되는 거야. 항상.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선생님 나눠볼게. 나눠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지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영역이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고, 1번 영역은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빨간색이, 아니, 검은색이 위에 있습니까? 빨간색이 위에 있습니까? 검은색이 위에 있죠. 검은색 그래프가 위에 있잖아, 빨간색보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검은색이 지금 fx잖아, 그치? 이 동네는, 아, fx가 누구보다? gx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이 점에서는 같다까지 될 수가 있겠지. 되겠어? 자, 2번 동네에서는 누가 더 위에 있어? 빨간색이 검은색보다 위에 있지? 그러면은, 아, fx하고 gx와의 관계에서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gx가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점까지 포함하려면 갔다가 들어가면 되고, 맞죠? 3번에서는 fx하고 gx하고 보시면 fx가 더 뭐하는 거야? 큰거알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 봅니다. fx가 gx보다 뭐 했으면 좋겠다고?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고,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x 범위를 찾는 거야. 부등식하고 방정식은 그러한 상황이 펼쳐져 있는 x 값 또는 x 범위가 어디냐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 문제는 항상 주인공이 x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는 일반적으로 최댓값, 최소값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다루기 때문에 y값이 주인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서는 몇번 동네하고 몇번 동네가 우리가 찾는 동네가 되겠어? 1번 동네하고 3번 동네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1번 동네는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니? 여기 있는 이쪽 부분의 직선과 함수와 얘가 만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쪽 부분의 함수라는 거는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얘네가 둘다 뭘로 나온 거야? 둘다 뭘로 나온 거야? 음수로 나온 거겠죠. 그죠? 떨어지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몇 x? 4x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 여기는 얼마?
플러스 4, 6이잖아. 그래, 안 그래? 6이 넘어가니까 뭐가 되겠어? 8. 8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 값은 뭐가 되는 거니? 아, 여기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동네에서 만나는 거죠? 이 동네는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양양이지. 양양이면은 마찬가지로 4x. 마 2, 마 4니까 마 6 넘어오면 뭐가 되겠어? 20. 이렇게 되겠지? 그럼 x는 뭐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니?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아, 여기 x 값이 뭐라는 얘기야? 5.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범위를 다 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됩니까? 1번 동네 마이너스 2보다 이쪽이잖아. 그래 안 그래? 작거나 같고. 오케이? 또는 이쪽 동네네요. 5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답 몇 번?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 이거 선생님이 테스트 본다.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알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풀어도 돼. 여기까지만 사실은 뭐 요구하긴 하지만 쌤은 여기까지 요구할 거라고 알겠지?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어렵게 나오면 555번처럼 나옵니다. 555번처럼 나오면 맞출 사람이 이제 거의 없어요. 이런 게 이제 여러분 학교에 나오면 1등급 문제라고 보면 돼. 알겠지? 여러분은 뭐 다 풀었죠?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하시는 거지. 쉬웠나요? 풀만했나요? 이거? 되게 어려웠는데 이거 굉장히. 자, 한번 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것이 서로 다른 뭐를 갖는다고? 두 실근을 갖는다고. 그러면 자, 이거부터 체크 한번 해보자. 자,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2차 방정식의 모양은 아니다. 왜? 뭐가 없어? 1차 항이 없잖아. 그래, 안 그래? 1차 항이 없는 2차 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Y축? 대칭으로 그려지죠. 잘 모릅니까?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어. 와이는 AX 제곱, Y는 AX 제곱 플러스 Q, Y는 AX 마이너스 B의 제곱, Y는 A의 X 마이너스 B 제곱. 이런 거 혹시 배웠어요?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네. 원점을 절대 떠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갖다가 중학교 수업할 때 Y줄타기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Y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를 보면서 이러한 그래프가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안 나는 거는 뭐 할 수가 없어? 써먹을 수가 없는 거야. 알겠어? 조금만 니네 어렵게 나오잖아 바로 그냥 50, 60 돼버립니다 점수. 알겠어?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해야 돼. 쌤이 사실 고생이를 조금 니네한테 공부를 약간 좀 잘못시켜서 느낌이 살짝 좀 있기는 해. 너무 덜렁덜렁 시킨 것 같아. 좀 꼼꼼하게 시켜야 되는데 그 선생님이 좀 컨셉을 바꿨어. 그냥 니네는 우리는 실력이 원래 없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하고 선생님이 꼼꼼하게 알려줄 테니까 확실하게 공부해. 알겠지?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그쵸? 다 알고 있지 이 정도는. 그래서 선생님 얘를 x 뭐 줄타기 이렇게 선생님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당연히 꾹지에 잡혀가 이제 피콤 막히니까 어디든지 갈 수가 있지.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 하나만 딱히 보더라도 얘냐 따라 가지고 아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에게 제공되겠구나 라는 것에 감이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어쨌든 이 친구는 뭐란 얘기니? 그래프가 두 번째 거에 해당되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지. 자, 이게 서로 다른 뭐를 갖는다고? 두 실근을 갖는다고. 그러면 자,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계속 집중적으로 공부할 게 바로 뭐냐면 무엇 무엇일 때, 즉 어떤 조건이 주어질 때 여러분 머릿속에 조건을 만족한 어떠한 그런 개념들, 상황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냐 그거야.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얘가
이것을 가질 때라고 읽었어, 여기까지. 뭐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어? 판별식 해야 되겠다, 그치? 어. 그럼 판별식이 뭐가 되면 돼? 0보다 크면 되죠? 오케이. 판별식 좋아해. 근데, 선생님은 이제 니네한테 어떻게 이제 공부시킬 거냐면, 판별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근데, 이 특히 부등식 파트는 우리가 이차 함수를 건너오면서 함수 그래프들을 많이 좀 접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 부등식을 들어가면은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프 해석만 잘하시면 많은 문제들이 수월하게 풀리거든. 그러면 그래프의 관점에서 보면, 나 판별식 한번 써볼게. 나 판별식을 써보면 어떻게 되니? 판별식은? 비해지고 없으니까. 어? 비해지고 없으니까. 어. 마이너스 4 AC가. 마이너스 4 AB가 0보다 뭐하다? 어? 크다. 그럼 결론적으로 AB는 0보다 뭐하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판별식을 통해서 얻어낸 게 바로 이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가 얘를 갖다가 어떻게도 얻어낼 수 있냐? 우리가 이 친구를 보면서, 이 말을 보면서 머릿속에 여러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떠오르면 좋다는 얘기야. 자, A가 만약에 양수라면 아래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렇게 되면서 두 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밖에는 안 되겠죠. 그래야 여기하고 여기 두 근을 가질 수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반대로 A가 음수라면 두 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되면은 못 갔잖아, 그치? 이렇게 돼야 뭐가 할 수가 있겠어? 가질 수가 있겠지. 그렇게 보시면, 아, 여기는 A가 양수일 때 B는 뭐란 얘기야? 얘가 Y절편이잖아. Y절편 맞아요?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치? 0보다 뭐 하는 거야? 작은 거지. 그냥 얘를 보면서 머릿속에 얘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면 판별식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얘가 뭐 하는 거야?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거야. 알겠니? 네. 자,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얘는 만약에 A가 뭐라면? 음수라면 B는 뭐가 돼야 되겠어? 양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말은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이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두 번째의 이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부등식 이거의 해가 이거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예를 읽으면서 선생님은 B가 이거 여기에서 얘인지 얘인지가 판단이 바로 됩니다. 여러분 판단됩니까? 이거를 쫙 읽어보니까 얘인지 얘인지 판단이 되는데 돼요? 네.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러니까 1번 그래프냐고 2번 그래프냐고. 이 식을 만족하려면 2번 그래프 아니에요? 왜? 1번 그래프예요. 응. 아닌가? 네, 판단이 된다면서. 아, 되는 줄 알았어요. 어? 되는 줄 알았어. 어. 얘야, 얘야. 이거의 해가 이거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자, 판단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방학 때 이 절대값 함수 그리는 거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선생님이? 얘는 지금 마프 교과서 안 보잖아, 그치? 어, 마프 교과서 다시 다 봐. 알겠어? 다시 다 보고 와, 복습해. 어. 자, 우리가 이런 거 했다, 어떤 거 했냐면은, 자, ex-3. 자, 이 절대값. 이거 함수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 어? 네? 없습니까? 어. 나는 그릴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1차 함수의 절대값은 선생님이 어떻게 그린다고 그랬어? 무슨 함수, 무슨 모양이라고 그랬어? 아, 원래. 그렇지. V자 모양. 이렇게 얘기했지. V자 모양. 어, 마프 교과서 보세요. 어, 보세요. 어. 중간고사 때 망치고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금까지 계속 노는 사람들 많아요. 어, 자, V자, 맞지?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이 그리면 되냐? 얘가 0이 되는 x 값이 얼마야? 2분의 3. 2분의 3. 오케이? 당연히 얘는 양수일 땐 기울기가 얼마? 2. 음수일 땐 기울기가 얼마? 그러니까는 기울기가 이 정도로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이 정도 이런 그래프야. 엄청 쉬운 거야.
방학 때 한 것 같죠? 뭐 했어요 다? 어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여기 지금 보니까 절대값 AX 플러스 4라는 그래프가 있고 이제 B라는 게 있고 이렇게 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가 A가 뭐 누군지는 모를 뿐이야. 그치? A는 누군지는 모를 뿐이야. 어쨌든 몇차 함수야? 1차 함수지. 1차 함수는 무조건 절대값 씌우면 무슨 모양이 나온다고? V자 모양이 나온다고. 알겠어? 그러면 이제 V자 모양이 여기 있는 이 Y값이 얼마일까? Y값이 얼마야? Y값이 얼마냐고. 이 좌표의 X값은 얼마인지 모르겠지. 얘가 0이 되는 X값이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분의 4겠지. Y값은 얼마냐고. 아니 Y값이 얼마냐고. 0이지 0. 엥?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얘가 0이 되는 어떤 점이 있으면 이렇게 그린다고. 그러면 지금 이 Y값이 얼마냐고 지금 물어본 거야 선생님이 지금. Y값 잘 모르겠어요? Y값 얼마예요? 0이죠? 0이죠? 어. 마이너스 A분의 4, 콤마 0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얘를 어쨌든 뭐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는 몰라. 그치? 자 이렇게 뭐 되거나 또는 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얘가 자 B가 만약에 양수라고 해보자. B가 0이라고 해보자. B가 음수라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 알겠지? B가 만약에 0 음수라고 해보면 뭐라고 해보면? 음수라고 해보면 B가 음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음수 쪽으로 그려져야 되니까. 지금 설명 듣다가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바로 하세요.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 알겠지? 어. B가 음수라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선생님이 얘는 상수함수라고 했고 상수함수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서 14일 때 어떻게 그렸어? 14일 때 Y값이 얼마인? 14인 점을 지나는 게 직선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얘가 뭐면 아니 얘가 음수면 Y값이 음수인 쪽을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지나가겠지. 자 해석해보자. 이 친구가 자 V자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 안 그래? 자 크거나 같은 그러면 X 범위가 어디입니까? 이러한 상황이라면 실수 전체가 되겠지. 실수 전체가 되겠지. 맞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식의 어떤 제한된 범위가 나올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치? 결론적으로 아 B라는 너는 무조건 누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상황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 왜? 음수인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값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 그냥 해가 실수 전체라고 나오는 거야. 그냥 왜? 실수 전체잖아. 그치? 어. 그러면 나는 B가 0보다 큰 거 내가 알았어. 그러면 1번하고 2번 중에 어떤 동네? 이렇게 알아가는 거야 하나씩 그냥. 문제를 읽으면서 주어진 조건에서 얘가 이렇다라고 제안을 시켰잖아. 그럼 그 제안시킨 의미가 뭔지를 내가 얼마나 해석할 수 있냐 그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펼쳐져야 되고 결론적으로 A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고 음수가 돼야 되고 B는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 양수가 돼야 된다 그 말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저 왜 2번이에요? 어? 2번이에요. B가 양수라고 했잖아. 네. 1번은 지금 B가 뭐야? 1번은 B가 음수, 2번은 B가 양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아니고 이런 모양의 함수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돼야 되니까 A는 음수고 B는 양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A가 지금 뭐야? 음수지. 음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가 음수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보시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AX인데 A가 뭐 마이너스 이런 식이라고 뭐 볼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점이 무조건 어디밖에 안 생기는 거니? 양수 쪽밖에 안 생기겠지. 얘가 0이 되는 x값이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니까 0이 되는 x값은 무조건 어디 생기겠어? 양수 쪽에 생기겠지. 맞아요? 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 수는 있겠어 없겠어? 없고 이런 그래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얘는 지우고
됐죠? 그 다음에 B는 무조건 뭐라고? 양수라고, 그치? B가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만나는 차이 몇 개가 되는 거니? 두 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6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구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한 것들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그게 공부한 거라고. 대충 뭐 식 어떻게 해가지고 뭐 답 맞추는 게 그게 공부한 게 아니야. 에? 알겠어? 그러면 나는 이 누구를 구하는 거냐? A 더하기 B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 구해야 되겠지. 자, 이제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라고 보면, 자, 여기에서 지금 얘는 그러면 뭐가 되겠니? 얘는 음수지. 얘가 음수니까 얘가 어떻게 나온 거야? 그냥 나온 거지. 그냥 나온 거지. 얘가 음수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라면 얘가 그냥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AX 플러스 4로 이렇게 나올 때 얘하고 누구하고 B하고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럴 때 X 값이 뭐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2.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게 근이니까. 오케이? 그럼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A 더하기 4가 뭐다? B다 라는 이러한 식이 하나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쪽 동네는 뭐가 되는 거니? 양수잖아. 그치? 기울기가. 그러면 A 자체가 음수니까 얘가 뭘로 나와야 돼?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얘가 뭐가 되는 거 얘들아? B가 되는 거. 이때는 뭐 집어넣으면 돼? 6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럼 6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4가 뭐가 된다고? B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뭐 얘하고 얘하고 두 개 엮어버리면 바로 나오겠죠? 자, 같아야 될 거 아니야. B, B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넘어오자. 짧은 게 넘어와야 되겠지. 그럼 4A는 얼마가 되죠? 마팔이죠? 그럼 A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 A가 마이너스 2면 얘는 뭐가 되니? 4. 그치? 4. B는 뭐가 된다? 8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가 답이 되는 거니? 6이 이렇게 답이 된다. 이렇게 푸는 거야, 문제. 그럼 질문 안 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줬습니다. 엄청나게 공부할 게 많은 문제입니다. 이 한 문제 가지고. 제대로 공부하세요. 알겠죠? 자, 556번 볼게요. 556번에서 여러분, 수직선 위의 실수 X에 대해서 X와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와 X와 5 사이의 거리의 합이 9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식으로 세울 수 있어? 없어?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X와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되는 거지? X 플러스 2. X 플러스 2예요? 그냥 X 플러스 2예요? 절대값 쉬워야 됩니다. 왜? X하고 마이너스 2하고 누가 큰지 알아볼라? 모르잖아. 모를 때는 어떻게 쓰는 거야? 그냥 빼고 절대값 씌우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이 말뜻은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오냐면, 아, X 더하기 2 이렇게 오셔야 된다는 얘기. 알겠지? 여기는 그럼 어떻게 와야 돼? X 마이너스 5 이렇게 오는 거지. 이거가 9보다 뭐라고?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안 돼. 그거 나갔다네. Sorry.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러면 이 문제. 원래는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렇게. 깃발 꽂고, 깃발 꽂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5.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뭐 이 범위로 막 또 계산하고, 계산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그래프 그리겠다는 얘기야. 어떻게 그리냐? 선생님 뭐부터라 그랬어? 좌표. 옳게? 좌표 뭐야? 마이너스 2, 콤마. 7. 이렇게 되겠죠? 그쵸? 절대값이니까. 자, 그 다음에 5, 콤마. 얼마죠?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6, 콤마 7이라고 할게. 여기를 뭐라 그래? 5, 콤마 7이라고 할게.
자, y 값이 똑같잖아, 그치? 근데 y 값이 왜 똑같은지 아니? 자, 봐봐. 깃발을 이렇게 마이너스 2에다 꽂고 여기다가 5에다 꼽았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는 둘 다 마마지. 마마니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됐니? 여기는 기울기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로 나올 것이고, 얘는 뭘로 나와? 마이너스로 나오지?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는 뭐가 되겠습니까?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여기는 다시 기울기가 뭐가 되겠어? 2가 돼야 되겠지. 둘 다 양수 양수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모양에서 그래프 마무리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뭐라고 얘들아?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2. 됐어? 여기는 뭐라고? 2. 그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얘기고, 여기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여기가 y값이 7, 이런 얘기지. 됐어? 그런데 누구하고 지금 관계를 따지는 거니? 9하고. 그쵸? 그럼 9는 당연히 얘보다 이렇게 올라갔겠지. 됐지? 그러면 보자. 그러면 여기 x값, 여기 x값, 여기 x값이 얼마냐? 이것만 물어보면 되잖아. 항상 교점에서 뭐라고 얘들아? 답이 나온다고. 됐지? 자. 자, 이렇게 그어보니까 지금 이 그래프가 얘보다 커야 되지. 커야 되니까 어디가 답이야? 여기하고 여기가 답이 돼야 되겠지. 맞죠? 지금 다 알아듣고 있죠? 여기 x값이 얼마냐, 지금 그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구하고 얘하고의 뭐야? 교점을 찾으면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식은 뭐가 되냐? 둘 다 마마잖아. 마마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암산화를 하라고 해? 마이너스 뭐 x? 2x. 마이너스 2 플러스 5 얼마야? 3. 얘까지 하면 뭐가 되겠어? 6. 답은? 마 3 이렇게 되겠지. 됐니? 답은 그러면은 1번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됐어요? 응. 무언가를 이렇게 뭐 나눠서 이렇게 막 하는 게 물론 당연히 그게 뭐 좋기는 해. 알겠지?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뭐야? 정확하고 헷갈릴 게 없습니다. 실수할 수도 없고. 알겠지? 자, 근데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 거 알겠지? 그리고 이제 여기는 왜 안 풀었냐면 어차피 뭐 답 이거밖에 없잖아. 그쵸? 이거나 이거는 답이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는데 이쪽이 마이너스 3 나왔잖아. 그치? 그럼 뭐 얘밖에 답이 없으니까 1번이 답인 거지 그냥. 이거 해보면 똑같이 6 나오겠죠. 그쵸? 어, 어떻게? 뭐 xx가 2x가 될 것이고 여기는 마3이니까 12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갔다 하면 x는 바로 6 나오겠지 뭐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까지만 해도 뭐 좋아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익숙해지면 우리가 이제 어떤 수학을 하느냐 보세요. 여기까지 그리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지. 어떻게 그리는 거야 얘들아? 좌표 두 개 이렇게, 그치? 좌표 두 개도 벌써 여기하고 여기의 개수가 똑같다면 무조건 가운데는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왜? 하나가 풀릴 때 하나가 마가 돼야 되니까.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 말? 그러니까 가운데는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들아, 여기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 여기서는 기울기가 지금 2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기울기라는 게 뭐니? 기울기라는 게, 기울기라는 게 뭐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얘가 지금 7이야, 얘가 지금 7이야, 여기 y 값은 7, 얘는 뭐야? 9지. 얼마큼 증가했습니까? 이만큼 증가했죠. 그러면은 y는 얼마큼 감소해야 되겠어? 1만큼 감소해야 되겠지.
2만큼 증가해서 1만큼 감소해야만이 마이너스 2라는 기울기가 나오니까. 돼요? 여기가 얼마였냐? 마이너스 2였거든. 그치? 그러면 얘 이 점은 2가 올라갔으니까 1만큼 감소한 자리가 되겠네.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바로 나오죠. 와. 뭐 세상 쉽습니다. 마찬가지야. 여기서는 얘로 하면 좀 더 쉬울까? 얘는 기울기가 지금 얼마니? 2. 2잖아. Y가 얼마, Y 얼마큼 올라갔어? 2. 2만큼. 그럼 X 얼마큼 가야 되겠어? 2. 1만큼 가야 되겠지. 그래야 1분의 2 해가지고 기울기가 2가 되니까. 여기 지금 X 값이 얼마야? 5잖아, 5. 5에서 뭐야? 한 칸 더 간 거죠? X 값 얼마예요? 6. 그러면은 이게 바로 답이죠. 이 그래프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진짜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 엄청난, 스튜디오 게임을 몰라서,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지나가다가 어떤 막 그 아이템 하나 쓰면 막 그냥 다 죽어버리는 그런 아이템이니? 막 폭탄 터져가지고? 있죠. 거의 그 정도 수준이야. 그래프를 내가 그릴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냥 다 죽이는 거야, 그냥. 그냥. 계산도 안 해. 암산으로 딱 풀면 그냥 바로 답 나와버리는 거야, 그냥. 누군가 열심히 계산하고 있을 때, 난 딱 보고 나서, 답 얼마네? 그러고 지나가면은 그 친구가 아마 굉장히 여러분을, 오, 저 새끼 뭐야, 그럴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선생님이 지금, 세 문제 설명하는데 40분 걸렸어요. 이 정도 수준의 문제들이고, 이 정도 공부할 게 많은 거, 한 문제 한 문제를 이렇게 공부를 해달라는 의미야, 선생님 말은. 그렇게 해서 설렁설렁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고. 알겠지? 자, 55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사실 이거는 이제 마플 교과서만 푸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체크해 보시고 질문쌤하고 이런 확인하세요. 558번.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복소수를 이야기할 때, 복소수는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날 일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복소수 범위에서 단 하나, 이 친구는 고3 때까지 계속 나온다라고 얘기했고,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식인 거지. 그치? 그럼 이런 식이라는 거는 얘들아, 이거의 의미는 뭡니까? 얘도 0보다 작다. 얘도 0보다 작다. 그렇게 알고 있죠? 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작다예요? 작거나? 같다예요. 작다 아니에요. 작거나 같다예요. 자, 정수 X에 뭘 구하라 그랬어? 같다라는 것 때문에 개수 하나 차이가 나겠네요. 그럼 답 틀리는 거죠. 이거 다시 마플 교과서 선생님 수업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히 선생님이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거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뭐가 되겠어?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X는 뭐가 되겠어? 마3이 되겠지. 그러면은 마3 이렇게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니? 그렇지. 가의 범위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나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알려주세요. 자, 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응? 0보다 뭐라고?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치? 아래는? 아래는? 뭐하다? 같다 안 돼요? 왜요? 숫자가. 분모라서, 마플 교과서 보시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마플 교과서 꼼꼼하게 다시 보세요. 꼼꼼하게. 한마디, 한마디, 한 글자, 한 글자로 곱씹어 가면서 제대로 공부하세요. 그러면, 1등급은 껌입니다. 광주고에서.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니? 넘기면은 X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얘는 뭐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동시에 만족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3, x,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러면은, 만족하는 거 뭐 있습니까?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하고 두 개 있니. 그치?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같다를 여러분이 안 썼다면은, 당연히 답은 하나라고 했겠죠.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559번 문제 같은 경우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조금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런 거 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고라고 했지? 그러면 이거는 지금 무슨 말이야? 이 말 자체가? 얘하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말, 얘를 딱 읽었을 때 우리가 들어야 되는 생각이 만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얘하고 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라는 친구하고 2x 마이너스 이렇게 같다라고 놨을 때 그래 안 그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같다라고 놓고 이렇게 넘기는 거지. 그치? 넘겨서 뭐 만드는 거야? 0 만드는 거지? 이랬을 때 이거의 근이 몇 개라는 얘기야? 두 개라는 얘기지. 정확하게 무슨 근? 서로 다른 근. 서로 다른 근이 두 개라는 얘기는 참별식이 0보다 뭐라는 얘기야?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쵸? 얘가 직선 얘하고는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와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고 판별식이 만나지 않는다는 건 실근이 없다는 얘기잖아. 허근이라는 얘기니까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 작다 쓰면 되겠지. 그럼 A 범위가 뭐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바로 답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정말 쉬운 문제죠. 그쵸? 자, 56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생님 앞에서 이거 푸는 거 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선생님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푸시면 돼. 자, 어떻게 푼다고? 일단은 뭐부터 하자? 좌표 두 개부터 하자. 알겠지? 그럼 얘는 뭐 마이너스 2, 얼마가 되겠지? 얘는 뭐 3분의 2, 얼마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딱 보더라도 얘가 x고 얘가 x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일직선이 돼야 되니까 y값 얘하고 얘는 뭐하다? 똑같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는 0이잖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3분의 8이 나오면 여기도 3분의 8이 됩니다. 이렇게 같은 일을 두 번 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숙련된 기술자들이니까. 그렇죠? 똑같은 걸 뭐 두 번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이제 이 점하고 이 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얘는 2가 될 것이고 3분의 8이면은 뭐 2점 얼마 되나? 그래 안 그래? 6이니까는 뭐 이 정도 되겠지. 근데 작은 거라 작은 거. 네. 작은 거니까 당연히 여기 x값에서부터 여기 x값 알파 베타라면은 당연히 이 범위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나는 얼른 이거와 6과의 관계에서 x값 구하면 돼. 이거라는 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몇 x? 2x. 마이너스 2 플러스 3분의 2. 그래 안 그래? 그럼 3분의 4가 되겠죠. 이거 플러스 3분의 4와 이거에서 x값 구하라는 얘기야. 그게 바로 이제 여기란 얘기지.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라는 거는 뭐냐면은 양수 양수니까는 뭐 2x 양수 양수니까는 여기가 가만히 있어봐라. 마마니까는 여기가 마이너스네. 미안. 이렇게 여기가 양수 양수 2x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3분의 4가 되겠지. 그치? 그러고 얘가 6이 되는 여기서 x값 나올 수가 있겠지. 여기서 x값과 여기서 x값이 바로 알파하고 베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훨씬 빠르다고 몇 번 연습해보면. 알겠니?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해봤더니 어떻게 되냐라고 봤더니 얘가 3분의 2보다는 아니야. 했더니 어떻게 됐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분의 11이 됐고요. 여기는 x가 되고 얘는 3분의 7 이러한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두 번째 거 얘는 그러면 우리가 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자, 뭐 알다시피 절대값 x가 만약에 뭐 a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거 절대값 풀어주시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a가 되는 거 알죠?
자, 똑같습니다. 당연히 얘는 그러면 3x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절대값 없애주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자, 3을 더하자. 3 더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오케이? 3 나누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의 근은 바로 뭐, 해는 뭐, 바로 뭐가 되냐? 여기는 이 친구가 바로 해가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두 개의 해가 아래 거 이거의 해와 뭐하면 좋겠다고? 일치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지?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해하고 이거의 해가 일치한다 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다 해석의 문제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될 때, 그러면 그때가 의미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얘기야. 그래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뭔 말이야? 두 개에서의 답이 하나에서의 답하고 똑같다. 그래서 힌트를 주면, 여기에서의 답은 뭡니까? 이거와 이거의 공통 부분이 되겠지. 그쵸? 자, 여기 있는 이 1번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 이거 두 개의 뭐가 되겠어? 답이 될 거 아니야. 두 개의 공통 부분이 답이잖아. 그런데, 공통 부분이, 얘가 된다, 이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와 이거의 공통 부분이 얘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돼야 되는 거니, 얘들아? 공통 부분이 얘면? 공통 부분이라는 거는 얘 것도 되지만 얘 것도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여기 안에 뭐가 돼야 돼? 포함돼야 되는 거야. 여기 3분의 3마이너스 a, 그 다음에 3분의 a 더하기 3.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된 이 친구가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11 이런 식의 상황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 1번과 2번의 해는 여기가 되겠지. 여기가.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그 해가 2번 단독으로인 해도 여기가 되겠지. 뭐 한다고? 일치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래서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거를 알려주냐면은 이러한 상황이 되게 하는 자연수 A를 구해보라, 이 말이야. 최대값 A를 구해봐라,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했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 당연히 얘가 얘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되겠지. 얘는 얘보다 뭐 해야 되겠어? 커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자, 갖다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갖다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작은 쪽은 막혀있고 큰 쪽은 뭐하니까? 뚫려있으니까. 네. 설명했지? 갖다 들어가면 안 되는 거면 이거 구하면 되겠지. 자, 3, 3 이렇게 약분합니다. 알겠어요? 네. 자, A가 넘어오고 A가 넘어오고 얘가 넘어가면 여기서는 A는 뭐가 된다는 얘기니? 14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3, 3 약분하고요. A는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 그냥 4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는 A가 14보다만 작으면 되고 여기서는 S가 4보다만 작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겠지? 그러면은 답은 이거가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알겠습니까? 네. 그러한 상황에서 자연수 A에 뭘 구하라 그랬어? 최대값.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겠니? 3이 우리가 구하는 최대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63번 문제를 좀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진짜 이제 얻어갈 게 굉장히 이제 많은 어떤 그러한 문제인데, 한번 보시면, 얘들아, fx의 근은 뭐하고 뭐니? 알파하고 베타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이렇게 근을 알면 우리는 식을 세울 수가 있어. 뭘 세울 수가 있다고? 식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냐면, 이차함수라고 했으니까, 최고차항은 알아볼라. 모르니까 최고차항 그냥 a라고 하고, 얘가 근이니까, x-알파, x-베타,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fx하고 gx는 어디하고 어디에서 만나? 베타하고
감마에서 만나지. 그러면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자 과정이 fx하고 gx가 같잖아. 그래 안 그래? 보통은 일반적으로 차수가 낮은 친구가 넘어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친구는 fx 빼기 gx인데 이게 뭐 별건 아니고요. 그냥 2차하고 1차가 뭐 이렇게 이항하면서 섞여서 새로운 함수를 만든 거야. 2차 함수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갖다가 그냥 뭐라고 하자? hx라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그냥. 왜? fx 빼기 gx라고 말하면 좀 길잖아. 귀찮으니까. 이해되겠어?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hx라고 보시고요. 아, 너는 fx-gx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잘 보세요. fx하고 gx가 같다라고 닿지. 같다라고 닿는데, 지금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fx에 gx가 뭐하는 거야? 넘어온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fx는 몇 차부터 있고 2차부터 있고 얘는 몇 차부터 있어? 1차부터 있지.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전혀 변화가 없지. 1차하고 상상만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최고차항 여기 a가 그대로 a가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를 뭐 b로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되는.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미지수가 하나가 더 늘어나면 내가 그만큼 식을 더만 더 세워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a가 되고요. 여기는 x 마이너스 베타하고 x 마이너스 뭘로 감마 이렇게 식이 세워지는 거지. 괜찮겠어? 지금 이거 두 개 확실하게 여러분이 꼭 좀 익혀놔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가리면 좀 풀어볼게요. 기억권. 자, f 감마. 이 f 감마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야? 감마의 함수값이지. 함수값이 얘들 무수무수한 값, 최대값, 최소값, 함수값. 어? 그런 말들은 결론은 누구 값을 물어본 거야? y값을 물어본 거야. 누굴 물어본 거라고? y값. 크다 작다라는 개념은 y값을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y값이 위치니까 얘는 여기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y값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 2로 나눴잖아.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를 2로 나눈 거는 바로 뭐니? 얘는 바로 뭐야? 얘는 꼭지점이야. 꼭지점. 뭐라고요? 꼭지점. 알파 더하기 베타를 2로 나눴다는 거는 알파 베타의 중점이란 얘기잖아. 그럼 당연히 2차함수 선생님 축에 대한 대칭관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꼭지점이 되겠지. 꼭지점의 y값은 여기가 되는 거야.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라고 초등학교 1학년에게 물어보셨네요. 초등학교 1학년이 얘가 위에 있어요. 이런 문제야. 아시겠죠? 네. 돼요 안 돼요? 네. 당연히 뭐야? 당연히 참이지. 2번. 2번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막상 해석하기가 조금 이제 버거운데, 쌤이 그래서 2번 문제를 정확하게 풀려면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한 번만 딱 익혀놓으면. 근을 아니까 내가 근을 이용해서 식을 모아다 세울 수 있다.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배운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fx하고 얘를 곱한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 친구하고 얘를 뭐하라는 얘기야? 곱하라는 얘기잖아. 맞지? 정확하게 fx하고 f-gx 곱한 거. 2개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a는 몇 개? 2개. 그쵸? 제곱. x-α 그 다음에 감마 그 다음에 베타는 몇 개? 2개 이렇게 되겠지. 즉 이 친구는 바로 뭐가 되냐? 얘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서로 다른 실근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알파 얘가 감마 얘가 베타니까 몇 개? 3개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얘는 이제 중근이니까 실제 근은 2개지만 서로 다른 근이라고 할 때는 중근은 1개로 보는 거잖아. 그치? 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fx의 그래프가 fx의 그래프라는 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말하는 거지. gx의 그래프보다 어디 있다? 아래에 있다. 어디 있다? 작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할 거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크다 작다라는 개념보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가 훨씬 더 빨라, 직관적으로. 알겠어? fx 그래프가 gx보다 어디 있다? 아래에 있다. 자, 그러면 아래 있고 위에 있고는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항상 어디를 기준으로 나눠진다고? 교점을 기준으로 나눠지는 거야. 뭐라고? 교점. 그럼 당연히 교점이 여기 이렇게, 즉 여기하고 얘를 기점으로 나눠지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1번 동네는 누가 위에 있습니까? fx가 위에 있죠. 즉 fx가 gx보다 위에 있다. 그쵸? 여기는 gx가 fx보다 위에 있는 거고, 여기는 그렇지, 다시 fx가 gx보다 위에 있는 거지. 자, gx가 fx보다 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가운데 동네가 되겠네. 그러면은 누가 답이 되겠습니까? 감마하고 베타 이 사이가 되겠지. 그러니까는 얘가 답이 아닌 거는 이거는 뭐 진짜 초등학교 1학년 좀 오버하고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내가 얘 아니 한번 설명해 봐야 되겠다. 이 학년 다른지. 아니 누가 위에 있냐 아래 있냐 이거 물어보면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거 알 수 없지 않나? 알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네. 네. 5, 6, 4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56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의 아픈 가슴을 좀 찌르겠습니다. 자, 무슨 식? 무슨 식? K-1 돼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그쵸? 확인 꼭 하세요. 기말고사 때는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틀린 거를 실수라고 스스로 위안하지 마세요.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억지로 틀린 거 아니고는 다 뭐 한 거야? 실력이 부족한 거야. 아니 그것만 맞으면 100점인데 그걸 왜 틀리고 싶겠어? 당연히 맞고 싶지. 모르니까는 뭐 하는 거야? 틀린 거지. 자, 560번 문제를 보니까 여기 보세요. 임의의 실수라고 되어 있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임의의 실수라는 여기까지에 대한, 자, 이거를 딱 보면 여러분이 뭐가 생각이 나셔야 됩니까? 항등식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나는 게 개념이라고. 얼마나 여러분 항등식 많이 했어? 이무의 실수, 어떤 실수, 뭐 그런 거 다 했잖아. 생각이 나야 된다고. 생각이라는 건 머릿속에서 있는 것이 나는 거기 때문에 있지 않은 거는 절대 생각날 수가 없어. 근데 있어도 정리가 깔끔하게 돼야 생각이 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네. 항등식. 항상 성립해야 돼, 그치? 자, 부등식. 얘가, 뭐야, 이렇게 있어. 이 0이라는 건 얘들아, 누구를 말하는 거니? 0이라는 거는? 0이라는 거는? x 축,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것도 선생님 뭐 워낙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쵸? x 축.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x 축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위에 있거나, 만나는 것까지는 허락해 줄게. 이거지. 됐어 안 됐어? 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XY가 섞여 있는 어떤 그러한 식을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뭐 니네가 이렇게 뭐 Y는 이렇게만 식을 만났지 뭐 Y제곱 있고 막 이런 거 만났냐고. 만나본 적 없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거 그래프 못 그린다고. 이거 그래프 못 그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프로 해석할 수가 없고. 자, 그래프로 해석할 수 없는 건데 여기 지금 보니까 XY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얘들아? 실수라고 돼 있지. 네. 문서가 돼 있어? 실수라고 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실수가 어떤 게 어떤 실수가 들어오더라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에 의해서? 부정방정식에 의해서. 자, 선생님 부정방정식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하고 뭐? 정수하고 실수하고, 그쵸? 계속 잔소리 같이 하는데 공부를 조금 해.
진짜. 공부를 해. 부정방정식은 뭐가 있습니까? 정수하고 실수 두 가지가 있었지. 정수는 뭐가 됐었냐? 두 개 곱하기가 뭐인 거? 정수인 거. 그치? 실수는? 무언가의 제곱 더하기 무언가의 제곱이 뭐? 0.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들어야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를 이용해서 뭐 할 수가 있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지. 자, 얘가 조금 응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이제 부정방정식은 아니죠. 부등식이니까. 어쨌든 간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치? 그런데 실수일 때, 얘들아, 우리가 실수일 때는 뭐를 우리가 사용하냐면 이거를 사용해. 이게 뭐냐면 완제야, 완제. 완제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수라는 건 얘들아, 음수부터 시작을 해서 0부터 양수까지 엄청나게 많아. 그치? 그런데 제곱을 이렇게 딱, 제곱에, 제곱이라는 여기 이 칸에 가둬놔 버리면 얘는 절대 뭐가 될 수가 없어? 음수가 될 수가 없어. 쉽게 말하면 걔 영역이 이만큼이라면 반절로 뚝 잘라서 뭐 하는 거야? 절대 여기는 안 되니까 이미 반으로 제한시켜 버린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내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야? 유리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실수라는 게 나왔을 때는 우리는 제곱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범위를 뭐 한다? 제한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이렇게를 이용해서 여기서 완제가 만들어지겠죠. 왜? 3y제곱은 무조건 y제곱이 3개 있다는 뜻이지 1개, 2개 써도 되고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y제곱하고 2y제곱으로 나눠서 사용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까지 해서 뭐가 되는 거니? x-y의 제곱이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하시고요. 얘는 이제 뭐 2이니까 2로 묶어주면 y제곱 플러스 2ay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나는 지금 얘들아 뭘 하고 싶냐면 여기 있는 이 친구하고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더해서 0보다 뭐 했으면 좋겠어?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그치? 그런데 이미 이 친구 같은 경우는 0보다 뭐 합니까? 크거나 같죠.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얘는 뭐가 들어오더라도 무조건 뭐 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조건에 뭐 하는 거야? 항상 프리패스. 뭐가 들어오든 항상 프리패스야.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지. 그럼 문제될 거는 누구냐? 이 친구만 내가 이제 뭐 해주면 되는 거야? 확인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바뀌냐? 결론적으로 2는 뭐 넘겨주면 0이잖아. 그치?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되게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봐라.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것도 봤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X에 관한 식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치? 이런 거 보면 살짝 어색하긴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좌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지? 이름을? 좌표 평면이라고 부르는데 디테일하게는 X, Y, 좌표 평면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어?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는 무슨 좌표 평면이 되는 거야? A, B 좌표 평면이 되는 거야. 알겠니? 네. 자, 여기가 03이야. 그럼 뭐가 되겠어? 03 좌표이 되는 거야. 아니, 내가 만들었으면 이렇게 만들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 이렇게 Y라고 쓰이는 거는 X라고 쓰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뭐냐면 얘는 이제 우리는 뭐로 볼 수 있냐면 2차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0은 뭘로 볼 수 있습니까? X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는 내가 뭐 할게? 허락해 줄게. 이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되죠? 헷갈리신 친구들은 공부 꼼꼼하게 하세요. 실수라고 스스로 위안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알면 절대 헛소리 안 나옵니다. 그쵸? 이거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요. 아! 검은색이요. 이렇게 안 하잖아. 왜? 분명히 아니까. 한별씨 아 커요. 아 작아요.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정확하게 모르니까. 정확하게 모르는 지식이 쌓이잖아. 혼란만 생기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정확하게 내 거 만드세요. 게으르게 하지 말고 얼렁뚱땅 자기 머리 믿고 대충대충 하지 마. 중학교까지는 통할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망하는 길이야 그게. 알겠니? 제대로 공부하잖아. 중학교 때 수학 0점 맞았어도 충분히 끌고 올라갈 수 있어. 알겠어? 판별식은 얘들아 뭐를 구분하는 용도야? 근을 구분하는 용도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실근이 몇 개인지를 구분하는 용도야. 그러면 실근이라는 개념은 뭐야?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그래프하고 X축과 교점이 있어 없어? 없단 얘기잖아.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야?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란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어느 부분에서 헷갈리는 거야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얘는 그럼 뭐가 되는 거니? 만나는 교점이 몇 개? 한 개.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두 개가 믹스되면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이거 출발할게. 자 뭐가야? A 제곱 마이너스 뭐가? 1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A는 이거 뭐 어디냐? 바로 인수분해 간단히 한 거니까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정수 A 개수 마이너스 1, 0, 1 몇 개? 세 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네요. 알겠습니까? 자 56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보면 얘가 부등식 이거의 해가 이렇게 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자 이렇게 뭔가 바뀐 거가 얘라고 맞지?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보면 F번은 마이너스 1은 F번은 F3은 뭐가 되는 거니? 0이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나 3이 돼버리면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0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누가 되면 여기 있는 친구가 얘가 뭐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이거 우리 많이 했던 거잖아 미차함수에서. 또는 뭐가 되면? 자 3이 되면 이해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구해봅시다. 얘는 뭐야? X는 뭐가 되는 거니? 넘어가니까 일단은 2가 먼저 넘어가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 그치? 마이너스 2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A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니?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X는 3이 되니까 넘어가면 6에다가 A 더하기 6 이렇게 돼야 되겠지. 지금 이 얘기야. 응? 얘가 1 된다. A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네. 얘가 9가 된다. A가 얼마가 됩니까? 이런 문제예요. 한번 얘기하면 새롭게 바뀐 거가 얘라잖아. 그래 안 그래? 바뀌기 전은 얘잖아. 그치? 그러면 나는 바뀌기 전이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면 알겠어? 얘가 3이 된다면 당연히 0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 본 거야. X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러고 나면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된다고? 1 집어넣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568번 한번 볼게요. 568번하고 569번은 9번 자 8번 9번 70번까지 쭉 한번 선생님 해줄 테니까 꼼꼼하게 좀 복습합시다. 자 이 친구는 가우스지 얘들아. 가우스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했었죠. 뭐 했었냐면 자 가우스 x 더하기 만약에 3이다 그러면 얘는 가우스 x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배웠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뭐 얘는 우리 어떻게 볼 수 있어? x 더하기 2의 제곱. 그 다음 x 더하기 뭐? 4 빼기 1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뭐 가우스 x에 뭐가 되니? 제곱. 여기서 플러스 뭐가 있어? 4 가우스가 있죠? 여기서 마이너스 2가 있죠? 플러스 뭐가 되겠어? 2 가우스 x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여기 4, 여기 얼마? 마 8. 그쵸? 여기는 이제 11. 그럼 마 19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됐습니까? 이거 뭐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어떻게 되죠? 가우스 X라는 친구가, 일단 좀 가, 천천히 가자. 플러스 얼마? 5. 가우스 X가 마이너스 얼마? 3.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쵸?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가우스 x라는 게 마이너스 뭐? 5에서 어디까지? 3까지 이렇게 되겠지. 근데 나는 지금 어떤 걸 찾는 거니? x를 찾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자, 그럼 이러한 상황일 때 도대체 x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잖아. 그쵸? 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가우스 x가 가질 수 있는 거는, 가우스 x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정수라고 했지. 정수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쭉 이렇게 돼서 3까지 될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되는 x값은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4, 마이너스 3보다는 작고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거 알지?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가우스 x가 이렇게 n이 된다라고 하잖아. 그치? 그럼 x는 뭐라고? n보다는, 얘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다? 1 더한 거는 작고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보다 1 더한 거, 마 4보다는 작고 이렇게. 그런데 마 5, 마 4 쭉 이어서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쭉 뭐 다 될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제일 최종적인 게 바로 뭐니? 3이잖아. 3. 그러면은 3이라는 건 얘가 3이고 얘가 뭐가 되겠어? 4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가우스 x의 범위는 이렇게 나오지만 나는 x의 범위를 찾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4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자, 정리 한번 해볼게. 자, 가우스 x가 만약에 a에서 자 b라고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그러면 x라는 거는 뭐가 되냐? 얘는 그대로 내려오는 거 알겠지?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 얘가 지금 B가, B, B까지 될 수 있는 거죠. B까지 될 수 있으면 얘보다 1 큰 거. B 플러스 1보다는 뭐 해야 돼? 작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괜찮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것도 뭐 할 수 있어? 금방 올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자, 569번 문제입니다. 부등식 이거의 해가 이거의 해와 같을 때라고 했네. 그쵸?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풀 수,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사실 얘는 이제 뭐 절대값이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하면 문제는 풀려? 구간만 나누면 문제는 무조건 풀려. 알겠지? 그래서 너무 복잡해 보이면 구간 나눠서 풀고, 구간 나눠서 푼다라는 거는 조심할 게 뭡니까? 그 구간 안에서 구한 답 중에서 반드시 구간 안에 들어간 것만 답이 되는 거지. 구한다고 다 답이 되는 건 아니니까. 맞지? 근데 우리가 이것도 얘들아 뭘로 생각할 수가 있다고? 그렇지, 그래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쌤이 이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보세요. 절대값이,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좀 복잡하니까 그냥 2x- 이렇게 하시고요. 자, 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2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니 얘들아? 넣어줄 수가 있겠지. 안에, 안에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늘 가서 복습 좀 꼭 좀 하세요. 이거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당연히. 자,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야. x축 y축. 자, 이렇게 하시면 일단 얘부터 그리자. 얘는 그럼 어떻게 되겠니? 여기가 4. 그래 안 그래?
마이너스 x니까는 뭐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형태 그래프 그려지겠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얘가 2라는 것도 직관적으로 알겠어 모르겠어 얘가 0이 된 x값이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어떻게 그린다고? 이거 그래프 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정확히 찾으라고 얼마야? 2 여기야 여기 알겠지? 기울기가 얼마야? 2 기울기 2 이거 그러면 당연히 이건 무슨 함수라고? V자 함수 무슨 함수? V자 알면 쉬워요 진짜로 그러니까는 여기 그치? 기울기 2니까 2일 때 4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이 함수 말하는 거네 됐잖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점과 이 점이 뭐가 되는 거니? 교점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1번 구역 이렇게 나눠서 2번 구역 이렇게 3번으로 되겠지 1번 구역은 누가 큽니까? 빨간색이 그냥 빨간색은 바로 누구 말하는 거? 얘를 말하는 거지 여긴 누가 큽니까? 검은색이 크죠? 얘가 크죠? 여기 누가 큽니까? 빨간색이 크죠? 지금 뭐 말하는 거야? 아 빨간색이 얘보다 검은색보다 뭐 했으면 좋겠다고? 컸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야 코나 컸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이미 내가 x값도 다 알고 있네 얘는 0이고 얘는 얼마야 그럼 답은 뭐가 되겠어? x는 뭐거나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뭐하다는 얘기야?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얘기잖아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0과 2가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근을 말하는 거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a가 얼마야? 두 근의 합이니까 2가 되겠고 b란 친구는 뭐가 됩니까? 두 근의 곱이니까 0이 되겠지 그러면은 a는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2고 b는 0 제곱의 합 답은 얼마? 아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2차 부등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친구는 우리가 근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x4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것도 선생님 팁을 하나 주면 얘들아 자 두 근의 합이 뭐니? 두 근의 합이 8이고 두 근의 뭐 그 두 근의 합이 2고 두 근의 곱이 8이지 그러면은 뭐 4하고 2로 되겠다라는 거 대충 느낌 있어 없어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잖아 그치 그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4하고 2인데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야 근데 여기 보면 두 근의 합이 얼마야 합이 2잖아 합이 2 합이 얼마라고? 2 한번 부호 반대니까 에? 합이 2라면 당연히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알겠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니까 지금 이 범위가 이것이 뭐라고 성립한다는 얘기야 여기에 있는 아무 애나 일로 들어오더라도 여기 있는 x값 모든 실수 x가 여기에 들어오더라도 뭐 해야 된다고? 성립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아까하고 똑같은 이야기 또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애가 여기 있는 범위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자 일단 여기 봐봐 여기는 근이 뭐가 됩니까? 불러보세요 k제곱 마이너스 11 그쵸? 반대니까 얘는 근이 뭐가 되는 거니? 당연히 얘가 작고 얘가 크겠지 그치? 그럼 근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하나 둘 셋 네 개 하고 나면 아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이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너가 너한테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거를 뭐냐 집어넣더라도 여기 안에 뭐가 들어오잖아 그게 바로 뭐 한다는 얘기야 성립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자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너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는 내가 알겠다 라는 건데 빵빵 뚫렸잖아 그래 안 그래 쌤이 얘기했어 작은 것이 막혀 있고 큰 것이 뚫려 있는 쪽만 우리 아까 했었죠 그것만 이퀄이 붙지 않고 나머지 세 가지 경우 이퀄이 무조건 뭐 한다? 붙는다 다 해줬었죠 붙는다 됐어? 넘어가면은 k제곱이 뭡니까?
9. k는 뭐가 되겠어? 3에서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여기는 넘어가면 뭐야? 여기는 k 제곱이 3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럼 k는 뭐가 되겠어? 루트 3보다 작거나, 아니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k는 누구보다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야. 자, 해보자. 얘가 마 3, 얘가 3, 나는 오케이. 오케이. 자, 마이너스 루트 3은 3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뭐 여기 정도에 들어와야 될 것이고, 루트 3은 이 정도에 들어와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오 막혀있고, 이거, 이거잖아요. 그러면, 아, 이쪽하고 이쪽이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항상 우리가 이렇게 정수의 개수 구할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친구가 몇 점 얼마 얼마냐, 그 얘기 알겠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점 얼마 얼마 되겠지. 아시죠? 그 다음에 루트 3도 1점 얼마 얼마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루트 3은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 마이너스 2도 들어가겠다, 여기. 그치? 두 개가 있고, 여기도 2하고 3하고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몇 번이 답이 됩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71번 문제. 자, 두 이차함수 fx, gx에 대해서 이거의 해가 이거라고 했네. 그래, 안 그래? 당연히 gx 뭐한다? 넘어와야겠다는 생각해야 되겠지? 할 거야, 안 할 거야? 알겠지? 한쪽을 무조건 0을 만들어야 돼. 0을 만들어야 되는데, 해가 지금 이거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라면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야 사이값 아니냐. 그러니까는 gx가 넘어올 수도 있고 fx가 넘어갈 수도 있어. 근데 gx가 넘어와야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 아니니, fx가 넘어가면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해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일 때 이렇게 나오잖아. 마치 우리가 갖고 있는 식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얘보다 큰큰 작작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gx가 넘어오는 게 아니라고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야. 뭐에 맞춰서? 여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넘어오시면 fx-gx가 0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선생님은 얘를 갖다가 뭐 해주겠다는 거야? 이렇게 바꿔주겠다는 얘기. 알겠어? 그러면 오케이, hx의 근이 요거란 얘기네. 오, 나는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식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야. 아까 설명 다 했죠? 그러면 hx라는 거는 최고차항은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a라고 하시고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 정도로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제 눈에 보이면 되게 수학이 재밌는 거야. 그러면 얘는 과연 뭘 말하는 걸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x 자리에 뭐 집어넣었어? 일렀지. 그럴 때 나온 값이 이거라는 거잖아. 이게 바로 뭐냐면 얘들아, 좌표야. 누구의? hx의 좌표라고. h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이 결과물이 뭐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24가 나온다고. 이런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는? 24는, 그러니까 이거를 줌으로써 우리는 누구를 구할 수 있냐? A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알겠지? 그럼 얘는 A 곱하기 1 집어넣으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6 잡고 나니까 A는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거 구하라 그랬지? X에다가 뭐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5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얼마나 쉽냐? 아니, 아니까 이제. 그럼 H5라는 거는 5 집어넣으라고 4 곱하기 얼마 곱하기? 7 곱하기 얼마 곱하기? 4, 7, 8이 얼마? 이렇게 풀면 끝나는 문제네요.